안녕하세요. 네, 지퍼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추를 심고 나서 한번 심었는데 또 죽고, 두번 심었는데 죽고, 또 많게는 세번 심었는데도 죽는다고 하셔갖고, 제가 요 배추를, 죽이지 않고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요 절임 배추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좀 일찍 심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게 배추를 심고 나서 죽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특히나 이제 저희같이 저희도 이제 농사를 지어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배추를 심으면은 죽기도 하고 다시 보식해서 심기도 하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많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심고 나서 죽는 경우가 물갈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배추밭에 배추를 심고 나서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보통 두둑을 성형을 하고 비닐을 씌우고 나서 배추 모종을 사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배추를 심을 거예요. 자, 심고 나서, 어떤 분들은 물을 한 번만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물을 주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추는요, 여러분들, 요 시기가 우리가 가을 배추고 김장 배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자체가 가을이다 보니까 가을에는 태풍 오기 전까지는 공기 중에 수분 함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적습니다. 그만큼 건조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배추를 심고 나서는 물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잘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일반 텃밭 생각해갖고 물 한번 주고 또 지나고 나서 뭐 이렇게 주게 되면은 배추가 말라 죽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낮에는 날씨가 뜨겁다 보니까 배추가 물을 잘 주지 않으면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고 나서 내가 물을 줬는데 해도 죽는 경우들이 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저희는 이 배추를 심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심는 날짜에 맞춰 갖고 심고 난 뒤에 물을 충분히 배추한테 주고 나서요. 저희가 이 배추를 다 심잖아요. 심으면은 저희는 요 스프링 쿨러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2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 정도로 물을 계속 틀어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배추 심은 날 그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물을 푹 주고 그 다음날부터 해서 3일, 4일, 많게는 5일까지는 충분히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물을 푹 줘야 배추가 이 지금 가뭄 든 요시 가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토양 자체를 이 토양의 수분 함량기를 저희가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이 토양의 수분기가 어느 정도 적정량이 돼야지만, 한70% 정도는, 70%에서 한80% 정도는 돼야지만, 배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배추를 심고 나서, 바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물을 푹 주고, 다음날도 2시간, 3시간. 그래서 많게는 4일에서 5일 정도로 해서, 예, 물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주는 방식은, 요렇게 지금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해갖고,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하천에 강물을 많이 사용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지하수 관정을 뚫어서 저희가 물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냇가에는 물 자체에서도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을 해서 또 병이 또 2차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수 물로 해갖고 기본적으로 하루에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그렇게 줄 때는 토양이 배수가 잘 되는 토양도 만드셔야 되고 두둑도 어느 정도 올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지금 배추에 무름병이라든지 짤룩병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추를 심을 때 간과하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배추를 심는 시기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뭐 중부지방, 남부지방, 또 북부지방에 따라서 이게 심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 같은 경우에 절임 배추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도 키우는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날씨를 봐가면서 저희가 좀 일찍 심으면은 초중순 한 13일에서 15일 정도에 맞춰갖고 저희가 심어서 90일 배추로 맞춰갖고 속을 좀찬 상태가 돼야 저희가 절임 배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는 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그런 이제 이상한 기후변화가 많이 심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날씨를 잘 보면서 배추도 적정 시기에 일찍 심게 되면은 얘네들이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8월 20일에서 8월 한 25일, 적정 시기는 한 25일경이 원래는 맞습니다.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보통 심어서 배추를 안전하게, 왜냐면 그래서 이게 너무 일찍 심어도
배추가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너무 더워도 문제예요. 예, 그리고 너무 추워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이제 보통 두 번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배추에도 여러 가지 특히 잔력병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갖고 배추가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잔력병은 입꽃병이라 그래서 어디서 많이 시작을 하냐면은 보통 배추 모종을 육묘하는 육묘상에서 거기에 토양이라든지 혹은 상토라든지 그리고 그 육묘 틀 혹은 모판에 그 판에서 작년에 했던 그런 균들 이 입꽃병, 잔력병, 곰팡이 균이 머물러 있다가 다시 종자를 뿌렸을 경우에 종자에도 남아있고 얘네들이 발화를 하면서 그쪽으로 해서 침범을 하면서 배추에 이제 모종에 잔력병 또 다른 건 입꽃병이죠. 그 병이 가지고 있다가 심었을 경우에 우리가 물을 주면서 얘네들이 예, 그 잔력병에 의해서 배추가 잔혹하게 줄기 부분이 잘리면서 썩어가면서 그런 배추가 죽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도 배추를 심어보면은 저희는 육묘를 사기도 하지만 저희도 육묘를 배추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절임 배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 그런데 육묘상에서도 저희가 관리를 잘못하거나 했을 경우에서도 이 병들 특히나 잔혹병 같은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서 심었을 경우에 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저희도 발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종을 사실 때도 좀 더 내가 심을 품종이 어떤 품종인지 그런 것들도 좀 아셔야 되고 품종 선택을 잘 하고 나서는 이 토양에도 여러분들 매년 농사를 짓고 보통 배추 심으면 그해 또 배추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잔력병이라든지 뿌리혹병이라든지 뭐 무름병 이런 균들이 상당히 많이 이게 토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밭을 매년 이런 배추밭을 하려고 그러면은 연작폐가 있다 보니까 같은 배추를 하면 안 되고 여기 배추를 했으면은 내년에는 타작물로 해갖고 계속 번갈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상태로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토양의 살균 처리도 기본적으로 살충 살균 처리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심경을 해갖고 흙을 좀 더 토양 살균을 좀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뭐든지 나중에 이제 또 이게 태풍이 오기 시작하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배추밭도 이제 배수가 잘 되면서 두둑을 조금 높여서 그렇게 해야 나중에 비가 왔을 때 이런 배추 같은 경우에는 물에 한번 잠기잖아요. 그러면은 뭐 무름병 뭐 그리고 뭐 뿌리혹병 금방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품종 선택도 중요하고 물 두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밭 장만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한이 농사를 또 결정짓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집을 기초를 잘 해야 집이 튼튼한 것처럼 이 배추밭도 이 두둑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토양살균제 넣었고 또 그리고 배추 모종 심을 때도 저희는 거기에다가 살충살균 같이 해서 또 심었고 예, 여러분들도 이제 심을 때는 살충살균제 같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는 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워낙 이 배추 예, 이제 적절히 많이 생겨요. 보시면 구멍도 많이 냈죠. 자, 이런 것들은 뭐 달팽이도 오고 메뚜기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충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고 나서 주기적으로 살충 살균 작업을 해주시면서 스프링클을 가지고 물을 충분히 저희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저희가 이 토양 상태를 만져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주고 있습니다. 배추는 물과의 여러분들 전쟁이기 때문에 물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배추가 무럭무럭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저희 시퍼농부 구독하고 좋아요 공짜고 무료입니다. 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